지금 이제 제가 고른 그림은 요 이미지를 골랐는데요. 이 이미지를 조금 제가 원하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되게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라이브가 켜지질 않고 있네요, 아직. 이제 켜졌어요. 한번 볼게요. Today is a Korean Thanksgiving Day. So I want to people in Korea and outside Korea have a great day with their family. And I want to paint this scene today, but I want to reorganize the scene as I want. So I'm interesting about that. So okay, let's start.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다 생각이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일단 그려볼게요. 와, 어떻게 되려나?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인입니다. 오늘 네. 잘안 들릴 거예요, 여기는. 일로 와서 얘기를 해야 들릴 건데. 그린그린 유아입니다. 오늘 뭘 그리시나요? 오늘 풍경인데 아마 베니스인 것 같아요. 베니스요? 물의 도시. 그래서 재밌게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요. 그리고 위를 살짝만 한국에서 오늘 방송 보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살짝.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테스트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테스트인데. 요즘 이제 제가 마이크 솔로브 예쁜 선생님을 비롯해서 앤디 이븐스님, 헤이즈 손님 그림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조금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있고요. 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인해서 통합된 그리고 굉장히 심플화가 많이 된 그런 그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 대해서 조금 계속 탐구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헤이즈 손님의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생각도 들고, 나는 언제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지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제가 그리는 자리에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고 있어야, 네,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원하는 그림의 영역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근래 소프트한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보게 돼요. 소프트한 터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아 근데 지금 저 색이 너무 강하네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헤이즐 손님의 인터뷰 관련된 내용을 좀 본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쇼킹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잘 하고 있던 부분과 조금 정반대되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팔레트를 한번 조금 물을 뿌려주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거쳤어요. 근데 그거를 했던 이유는 팔렛에 있는 물감들을 약간 액티베이팅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취지로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헤이즈 선님이 이제 그 인터뷰 중에 질문을 받으셨어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바로 사전 액티베이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우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라비껌이 들어가거든요, 물감을 고정하는. 근데 그 물감을 여기 팔레트에 있는 물감 전체 다 쓸 거냐 이거죠.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전체 다 쓰는 게 아닌데 만약에 그 스프레이에 뿌리면 아라비껌이 이제 좀 해체되면서 물감이 녹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도 나중에 피그먼트 그러니까 아라비껌이 좀 풀린 피그먼트 덩어리가 남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고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혀 상상을 못 해봤던 부분이에요. 막내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굿 추석 되시고요. 오늘 어디 좀 가셨나요? 장거리로 이렇게 좀 가시는 상황이면 혹시 또 가시는 상황이면 모두 안전에 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웜한 컬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막 굳어갈 거란 말이죠. 이런 말라갈 거란 말이죠. 아, 지금 뭔가를 굉장히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게 제 안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시도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좀 단순화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정립들을 좀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헤이즐 손님의 그림을 다시 보니까 그 단순화의 극치를 헤이즐 손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했었던 그 느낌, 제가 원래
수채화의 사랑에 빠지게 된 것도 헤이즐 손님 그림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말 확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헤이즐 손님이 지금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그리느냐, 그런 그림도 있고 안 그런 그림도 있으십니다. 헤이즐 손님이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에 이쯤에 한 존재를 좀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원래 원본보다는 조금 위에 위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뭔지 아시겠죠? 피규어예요. SW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피 추석. 의원님은 마음만이라도. 아, 그렇군요. 전 물감에 미리 물을 뿌려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음 생각해봤던 부분이에요. 막내분이 집콕. 네. 집에서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한국에 안 계신 분들도 마음이라도 한국의 추석을 기억하시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이분을. 여기서, 그리고 팔을 먼저 자, 그리고 다리는 현아 준이야? 앉아요.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추석이 아닌 거로 학교를 가야 돼서. 아, 지금 제가 한 가지 지금 바로 지금 하필 이 피규어를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렸으니. 어쩔 수 없이 더 그려야 됩니다. 농도를 확 올려야 돼. 여기는 이제 농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은 조금 위험하게 퍼지는 순간이 오고 있네요. 그 농도를 계속 올려줘야 돼요, 여기는. 물감을 그래서 많이 개줍니다.
헤이즐 선생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프러시안 블루를 이 물감 안에서 풀어주고 녹이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수채화가 좀 일하게 알아서 두시는 부분도 정말 탁월하시고요. 이쪽은 조금 말랐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약간 물에 초록빛을 진짜 잘게요. 모두들 초록빛이세요. 네. 잘 자요. 뒤에도 뭐가 있어요. 뒤에도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컬 영역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알리자린 크림슨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없어요 지금. 그게 참 아쉽네요. 아주 소프트한 그런 터치를 유지하면서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또 확실하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런 드라이 브러쉬 느낌은 지금 제가 평소에 쓰던 드라이 브러쉬 느낌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 종이가 어느 정도 마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긴 하는데, 이쪽에도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가렸죠?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제 이쪽도 어느 정도 말라갑니다. 그래서 말라간 김에 그려줄 거예요. 오, 처음에 드라이한 터치 좋았어요. 여기는 조금 웜한 컬러가 들어와도 돼요. 왜냐면 너무 뒤에 있는 데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웜하게. 자, 지금 이제 적당히 무르익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마르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래 다양한 뭔가 잡동사니로만 느껴져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해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어둠만 좀 확실하게 간다면 어떤 뭔가로 좀 보일 수 있겠죠?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림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와, 여기를 더 손을 댈지 안 댈지 고민되게 만드네요.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에 다양한 구조들을 다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려야겠죠. 아직 다 마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고민되는 피규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될지. 어, 진이 형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 많은 막대기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 손을 한번 좀 그려주고. 진짜 수채화가 가진 매력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전. 헤이즈 손님 같은 경우 진짜 몇 년 동안 수채화를 그리신 건지 막,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실 건데, 아직도 수채화를 그릴 때, 그 매직에 두근거리시는 것처럼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막 그 수채화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닦았어.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 안에를 먼저 갈게요. 여기가 너무 젖었는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배를 하나를 더 그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드가 없어요. 제가 레드 큰일 났네. 빨리 와야 되는데. 아주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바로 또 칠해줍니다. 지금 이제 많이 말랐죠. 그래서 물을 조금 공급해 줘야 돼요.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의 느낌을 좀 잡아주고요. 말리면서 그릴지는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대가님이시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에 뭔가 이 정도로 일단 여기 부분을 마무리하고 물로 조금 넘어와야 돼요. 물을 여기를 좀 닦고요. 블루 프러시안 얘네들을 조금 그러면서 여기를 조금 건드리지 않게 하이라이트를 남겨줍니다. 거의 다 칠해주는 방식으로 해주긴 해요. 이제 옆면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벗어 나가도 돼요. 여기가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드러운 데서 대비를 주는 느낌이 좋은데요. 이제 한번 말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I think it's right time to dry the paper. So I will use hair dryer. So I will turn off the mic for a while. See you soon.
됐습니다. 말랐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강조를 하되 너무 또 진한 색으로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물결 같은 경우 아까 했던 색에서 조금 더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풀어줘야겠죠? 어둠 같은 경우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노래가 굉장히 센치해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드라이하네요. 이 정도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물에 색, 물색도 조금 다양하게 라기보다는 많이 만들어 놨으면 더 나았겠죠? 네, 조금 이쪽에는 좀 더 따스하게. 이 안에는 살짝씩 특이점을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연휴 기간에도 저는 일단 뭐 방송을 진행할 것 같아요. 들깨님, 안녕하세요. 멋진 원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막내 이모님, 맛난 음식 많이 드세요. 네, 맛난 음식.
진짜 맛있겠네요. 자, 이쪽에 살짝 더 해줄지 아니면 그냥 마무리할지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해보면 되겠죠. 해보고 어색하면 지우고. 근데 그 전에 물을 좀, 아유, 물이 근데 깨끗하지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을 좀 발라주고, 그래야 얘가 부드럽게 던지겠죠. 아, 너무 센 것 같은데? 얘도 마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요정도만. 지금은 강하게 보이는데 안 하는 게 낫을라나? 조금 강하게 보이죠? 말랐을 때를 기다려 보느냐 아니면 닦아내느냐. 일단 조금만 약하게. 이 정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좀 말랐는데요. 조금 지워주고 싶기도 하네요. 너무 강한 것 같아. 얘는 맨 처음에 묻었던 데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리고 뭐 다른 데를 더 할 게 있을까를 보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저는 뭐 어디 보자. 어디 갔니? 레프러시가 어디 갔을까요? 어, 여기 있구나. 항상 뭐가 안 보여요. 왜 그러는지. 좀 화면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사인의 경우, 사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면서 앤디 이븐스님 같은 경우는 사인을 이제 사인이 있는 곳에 분위기에 좀 맞추더라고요. 그쪽의 어두움이라든지 컬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좀 더 뭔가 스무스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물을 뿌려 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약간 눈 터치를 좀 더 하고 새 여기를 조금 뭔가를 어떻게 더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안 해볼게요. Less is better라는 헤이즈 손님의 음성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이라든지 제가 어느 정도 원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제가 항상 100% 그런 원하는 느낌대로 안 나오는 게 문제긴 한데 잠깐만요. 지금 빼도 되는지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So I painted maybe Venice scene, I think, and I want you to use very smooth background and some focal point contrast, big contrast area. I think that's it. 이쪽에 새들을 그릴 수는 있겠다. 고민되네. 그릴까 말까, 그릴까 말까. 그리고 방금 제가 뭐를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새 말고도. 포인트 컬러를 넣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하나 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지? 네, 뭐 필요한 거라면 기억이 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기억이 났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네. 여기에 원래 이제 지금 원본을 보시면 다른 데에 등이 있거든요. 이런 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넣어줘도 뭔가 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좀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지?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없죠. 네, 오늘 그림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Can you feel the distance? It's very far, and this is very close. So I wanted to express those feel. So it was kind of wet on wet, but it's not a normal wet on wet painting because I didn't use, didn't put a lot of water, but it's still wet on wet. Okay. 너무 멋지게 완성하셨어요. 아,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여기요, 여기.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그림, 아, 이제 뭐, 조금 더 얘가 처음에 좀 더 어두워졌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그 색이라든지, 약간 라벤더 느낌의 그런 색을 좀 뽑아내고 싶었던 것, 그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오늘 그림 같은 경우 화이트를 좀 약간 써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재밌게 그렸어요. 잠시 또 영어로 인사드릴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painted the scene of Venice, I guess. Maybe it's a Venice. But as you can see, the original source, I wanted to express just what I want. So please remember, the original source is reference, not the art of painting. So you don't need to copy original source, but you can use as a guide. So also pencil or any other sketch line is same. And today I painted with without sketch, so it was very fun. And I will do this kind of painting more and more because I like the combination of smooth and some hardiness. So it was really fun. Thank you so much. And I welcome you, new viewe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your questions below on this video. And please subscribe my channel and click like and alarm bell button. Let's see you in the next live. Bye bye.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벤더색 조색이 조금 조색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세 가지 색 정도 섞은 것 같아요. 그 페린 바이올렛하고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을 조금 써서 이쪽 부위를 나타냈었습니다. 아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린 또 그림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작품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한 장 한 장 그려나가면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모두 유튜브 비디오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동참해 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에 대해서 헤이즈 손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책을 봐도 비디오를 봐도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자기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게 손으로 표현되는 것은 직접 그려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그림을 시작해 보시고 계속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Goodbye, everybody.